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도체도 나라고 또 2차 전지주들은 또 오늘 후반에 오후장 마감할 즈음에 또 나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매수 대금이 늘어난 하루 느낌표 네. 연속적으로 8조, 9조 늘어나야 좋은 시장입니다. 네. 거래가 좀 뚜렷하게 늘어나면 좋은데 약간 늘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연속성, 이 거래 대금의 연속성, 유동성의 연속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좀 강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오늘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앵커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 않아요? 그죠? 맞아요. 아마, 7, 8조. 8조 안팎이니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겉이에요, 겉. 표면적인 거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겉보다는 내면을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뜯어서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매수대금, 오늘 있잖아요. 오늘 매수대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조에서 어제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겉을 본 거고요. 내면을 뜯으면은 이건 거래대금이 증가한 주식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에코프로비엠 12월 초에 이거 이 유동성이 늘어난 거다, 신규 자금 들어온 거다 하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한테 배터리 중심주도 목표치 높여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2300이나 2350에 좀 매수했었던 것들 좀 수익 병행하자, 중심주는 가져가더라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었는데,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크게 열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 이거 돌파되면은, 다시 언제든지 살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온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2, 3일 동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2,500에서 매수 매도가 충돌되면서. 그러면은, 7초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매수대금 증가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뜯어서 봐야 되는데, 왜 전체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은 걸로 보이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 내에서도 차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간에서도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종 섹터 내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제로금리 때는, 너도 나도 기업이 잘하는 기업하고 아닌 기업들하고 실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우리가 5%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실력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수능 시험이 어려우면 실력 차이 확 나잖아요. 수능 시험이 난이도가 낮아지면 만점제가 많이 나오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거래대금이 7조 시장을 유지를 하지만,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주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꽤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3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 근데 오늘 거래대금은 1,100억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꽤 늘어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300억, 그 다음에 이전날 230억인데 한 570억 정도니까 두배 이상 나온 거잖아요. 거래대금 누가 늘어난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터리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가 거래대금이 언제 한번 늘어났었냐면은, 이미 12월 4일날 거래대금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이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평균 이한 달간에 걸친 거래대금보다 한 5천억에 가까운 거래대금 늘어났었는데, 이때 전체 거래대금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장기 계약하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증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2,800억인데 그 전날은 3,700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때의 평균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1월 달에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요때보다 훨씬 더 평균 거래대금들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매수대금이 증가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가 안 늘어난 거예요? 전체 배터리의 거래대금이 안 늘어난 거죠.
전체 거래, 전체 배터리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지만 이미 똘똘한 기업들은 전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도 보면 요거는 제가 12월 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건 거래 대금이 증가한 거다. 이건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 2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는데 그 전에 거래 대금을 보면 한 4천억, 한 1,200억, 1,10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3,400억이고 그 전에 4,200억이고 그 전에 4,400억이고 7,000억이에요. 그럼 못해도 거래 대금이 한 3,4천억인 거잖아요. 그 전에 1,000억 된대. 그럼 이거 여러분들 매수 대금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거죠. 누가 안 증가한 거야? 배터리 전체가 안 증가한 거죠. 배터리 전체가 안 증가한 건데 자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3,100억 정도 나왔어요. 그 전날에 3,300억인데 11월 달 초, 11월 달 초나 중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으로 시작했던 이 유동성 매수가 안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평균 거래대금 1,200억, 1,300억 요 정도 됐었는데 두 배수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매수 대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증가한 거죠. 두 배수 정도의 매수 대금이 증가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는 전체가 안 들어온 거지 중심주들 타켓으로 해가지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은 안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나 일집단 관련된 주식들 잘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그 증가하지 않고서 고점 부근에서 수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 추세가 뭐 망가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점에서 멈춰져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12월 달에서 11월 달. 근데 이 주식이 무슨 추세를 무너뜨린다거나 고점을 낮춘다거나 이런 신호가 아니라 고점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냐. 버텨주거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중장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갑니까?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이 한 7,300억이고 6,300억이고 그 전날에는 5,8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최근 한 3일 동안 시장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주식들 좀 쉬었을 때 한 500억이나 1,000억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제가 1집단하고 2집단을 구분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솔브레인은 한 140억. 11월 초 중순 정도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붙잖아요. 자, 뭘 가지고 있죠? 파운드리 GAV 모멘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죠? 제가 솔브레인 놓치신 분들은 K-시텍 가라고 했어요. K-시텍 한번 보세요. CMP 슬러리 있죠? 12월 달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12월 달에 비해서. 뭐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거래대금이 안 늘어나고 있죠. 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12월 달 이때는 별로 없지만 최근에 한 3, 4일 동안 한 4만 5천 정도에서 매수가 붙잖아요. 뭐예요? 파운드리, 시각 쪽이 계속 매수세가 붙죠.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좀 쉬지만. 그죠? 이런 애들 자금을 돌리잖아요. 자, 삼성전기 같은 애들도 좀 봅시다. 삼성전기 같은 애들도 보면 자, 지금 시장에서 12월 달에 거래대금이 언제 한번 좀 폭발했었냐면은 11월 28일에 한번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었어요. 6%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전에 거래대금을 보면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거래대금 보통 얼마 나오냐? 한 500억대에서 좀 마이너만 700억대. 한 2, 300억씩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거래대금이 안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 안 늘어나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GAA가 없거나 파운드리 GAA가 없거나 HBM 모멘텀이 없는 LG전자 같은 주식들이 매수가 안 붙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하고 매도가 충돌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심주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렸던 이런 중심주들은 조금씩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업종 전체가 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업종 내에서 똘똘한 애들, 수능이 어려운데 어려운 수능에서 시험 잘 볼 것 같은 변별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 금리가 5% 시대에서도 이익 성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쪽으로는 이미 베팅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2,500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언제 하고? 11월 달 초, 요때의 2,500과 지금의 2,500은 다른 겁니다. 11월 달 초에는 금리 동결이 없고 공매도 제한 이슈로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터리 지금 없으신 분들은 중심주 사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9조, 8조 되게 되면은 8조, 9조, 10조까지 들어가게 되면 중심주 목표주 꽤 높아질 수 있어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순기율 통제 무조건 해야죠. 참여해야죠. 반도체도 중심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소부장을 제가 시가 깔려든 기업들 쪽으로 제가 막 알려드린 기업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수익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1등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이번 구간에 만약에 매수세가 더 붙었을 경우에 수익률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산업 중심주, 뭐 이런 기업들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앞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전략 꼭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2500선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11월 달에 이야기했던 2500과 현재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흐름을 전망해 봤을 때 이 산업 중심주 여전히 좀 담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군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식약업체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또 바이오 쪽에서도 대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압축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시죠. 02128-3388번 미스터 진단 신청 번호입니다. 02128-3388번으로 전화주시면은 저녁 9시에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감은 증권통 앞으로 또 다른 이 진행자와 조금 더 알찬 내용 준비해봤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